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사보는 신기한 제품이 있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레글런 코코넛 요거트라고 써있는 제품인데요. 이게 마트에서 지금 최근에 세일을 하더라고요. 세일하는 것도 세일하는 건데 이 병이 보시다시피 너무 예뻐요. 그래서 눈이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혹해가지고 이거야, 이거는 사야 돼! 이러면서 집어왔습니다. 레글란 코코넛 요거트고 오가닉 코코넛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라즈베리하고 라임 향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데어리 프리고 프로바이오틱 그 다음에 노 애리드 슈가. 보시면 뚜껑도 너무 귀여워. 어떡하지? 제가 원래 이렇게 뭐 예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가끔은 이렇게 뭔가 내가 안 먹어본 거 일반적인 것들보다 조금 더 예쁘거나 특색이 있다거나 혹은 좀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유기농이라거나 뭔가 더 좋은 재료를 썼다거나 그런 데서 이제 소소한 사치를 할 때 되게 일상이 좀 특별해지는 순간을 맛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이지만 뭔가 여행 기분도 나고 이를테면 약간 평소에는 뭐 10불 내외의 와인을 사 마셨는데 특별한 기분이 내고 싶어서 뭐 5불 정도 더 주고 15불짜리 와인을 샀다거나 그럴 때 새로운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사봤는데 이게 완전 비건인데다가 그리고 그거라고 그래요. 저탄고지, 탄수화물이 적고 지방 높은 다이어트식. 요즘 유행하는 키토제닉 다이어트 때문에도 많이들 드신다고 하는데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어떨지 일단 냄새를 한번 맡아보면 되게 부드럽고 되게 향긋한 이 코코넛 그 오일에서 나는 그 향 있잖아요. 달큰한 향, 고소한 향 그게 세지 않게 은은하게 나고요. 그다음에 여기 라즈베리지. 라즈베리하고 그 라임 들어가가지고 약간 시큼한 요거트 특유의 냄새도 나고 과일 향도 좀 나는데 맛은 어떨지? 질감은 약간 일반적인 요거트하고 거의 똑같네요. 신기하다. 이거 만들 수도 있다고 하던데 코코넛 요거트? 코코넛 밀크에다가 유산균 섞여서 그냥 바로 시키면 된다 하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되게 부드럽다. 아, 진짜 맛있어. 게다가 지금 제가 운동 갔다 와가지고 지금 공복 상태에 한 시간을 빨리 걷기를 하고 와가지고 지금 남편도 배고파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요거 뮤즐리랑 같이 먹어볼게요. 여러분 요거트는 쇠숟가락으로 먹으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쇠숟가락이 요거트에 있는 유산균을 죽인다고 해요. 괜찮네 이거? 응 괜찮네. 이거 근데 비싸서 못 먹을걸? 지금 이게 세일해가지고 400ml에 지금 세일해서 7.99불인가? 원래는 얼마? 6.99불인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이만큼에 지금 하나 얼마에 거의 5-6천원 하는 거라서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이랑 나눠 먹게 두 개로 나눠서 남편이 옆에서 지금 숟가락 들고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입니다. 자, 이만큼 드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다.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그 제일 큰 통에 들어있는 요거트 있잖아요. 1kg짜리 그거의 값이 두 배예요 지금 이게. 맛있다. 향긋하고 맛있지. 몸에도 좋대. 너무 맛있어요. 이번에는 어제 제가 고구마를 구웠어요. 고구마에 올려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구마하고 요거트하고 원래 또 환상궁합인 거 아실 분들은 또 다 아시죠? 다이어트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직 많이 남았네. 올려 먹어? 되게 맛있다. 아몬드 슬라이스 있으면 여기다 올려도 좋은데. 해서 아몬드 슬라이스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아몬드 슬라이스가 없으니까 캐슈넛이라도 몇 개 올려보겠어요. 맛있겠다. 잘 먹어보겠습니다. 자기 먹을래? 응, 먹어야지. 먹어봐 이거. 대기하고 있어. 내가 한번 먹을 거야. 맛있겠다.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잘 어울려. 괜찮지? 맛있네. 맛있다니까?
고구마 요거트 잘 어울려. 되게 잘 어울려. 고구마 이거 일반 요거트는 더 시큼하잖아. 그래서 더 근데 그게 궁합이 더 잘 맞긴 해. 이거는 좀 시큼한 맛이 덜하네요. 이 코코넛 요거트는 좀 더 부드러운 맛이에요. 톡쏘는 그런 요구르트의 그 시큼한 맛이 없어. 좀 드래. 후수하고 두 개가 뭉쳐버렸다 맛이 좀. 달큰해. 고구마하고 그거 예, 산성도를 주지 못하네요. 이 요거트는. 고구마하고는 일반 요거트가 더 궁합이 좋은 것으로. 스마일. 뿅. 시식을 다 끝냈는데 마맘이 갑자기 이 요거트도 시식을 해라. 자기는 먹을 수 없는 요거트니 나보고 해라. 오빠도 이거 안 먹어봤잖아. 처음 봐. 처음 보는 요거트야. 이것도 평소에는 안 사던 거예요. 왜냐면 비싸기 때문이죠. 제일 싼 거만 먹어봤는데 또 여행할 때 한번 기분 내려고 한번 사보고 지금 집에 와서 근데 그때 맛있어가지고 저희 첫째가 또 사달라 그래가지고 이거 먹었었어? 난 먹지 못했는데 걔가 다 먹었어. 걔가 밥 먹기 전에 혼자 두 컵 마셨잖아. 난 맛도 못 봤네. 산지도 몰랐네. 아무튼 또 사달라 이게 뭐야? 더 콜렉티브 그레이트 데어리 캐포어 이상한 요거트네요. 아무튼 처음 보는 맛을 보겠습니다. 버터 떠떴네? 언제 떠떴어? 어제 먹었어. 아 진짜 어제 산 거야? 아 이번 어제 사온 거였지. 버섯 뜯었네요. 전 있는지도 몰랐는데. 전 처음 먹어봅니다. 태어나서. 자, 쭉쭉쭉쭉쭉쭉. 생각보다 되게 묵네. 맛있는 드링킹 요거트. 아 그렇군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이 맛은 뭐지? 김치맛. 어 진짜. 막걸리 마시는 것 같은데? 탁탁 쏴! 입에서 심지어? 나도 깜짝 놀랐어. 입에서 막 톡톡 소리 먹는데 우와 되게 신기해. 막걸리예요 이거. 굉장히 발효돼 있어. 어? 심한데? 어? 막걸리처럼 톡톡 탄산음료인 줄 알았어. 나 처음 먹어 깜짝 놀랐어. 그 이거 뭐지 그거? 한국은 홍어 홍어? 와 장난 아니다. 톡톡 막 톡톡 터진다 입에서. 느낌이 쎄하지. 그 옛날에 그 입에서 톡톡 터지는 과자 있잖아. 아이셔? 아이셔 말고 뭐 입에서 탁탁탁탁탁 터지는 알아, 그 과자 있어. 알아. 그거 먹는 느낌이 사탕, 심지어 사탕 같은 거. 와 되게 신기하다. 팝핑 캔디. 아무튼 엄청 맛있진 않은데? 아 되게 신기한 맛이네요 이거.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듯한 꿈틀꿈틀거리는 기다란 유산균 숙주가 목구멍을 타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꿈틀거리며 춤을 추는 느낌. 그렇다네요. 저건 문과의 표현이라면 이과인 제가 표현을 하자면 시다. 그치? 시큼한데 맛있다. 이걸로 시식 끝. 이상한 맛이 나는데 라임 맛이 나. 라임 맛이 나? 라즈베리에 라임 써있어 이게. 그럼 라임이 못 익잖아. 라임 맛이 났다고? 난 한 번만 더 먹어. 아무도 라임이란 말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얘 진짜 그냥 느낀 건데? 그래 한번 먹어보자. 읽었나? 너 라임 익을 줄 아니? 어떻게 라임 맛이 나? 나도 한 번만 먹어보자 다시. 길라임? 조금 덜 쉬어? 응. 너도 라임 맛이나? 응. 여기에서 조금 좀 쉬고 그러면 좀 안 쉬어. 그래서 라임 맛이 나는 것 같아. 좀 신맛이 라임 맛이에요. 한번 먹어볼래요? 응.